보마. 이 네 군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쉽고 빠르게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LT. LT는 어디죠? 롯데. HH는 한화. 그리고 HK는 흥구. SS는 삼성. 요렇게 해서 저 보호망이 간단히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상해사망 20년당 90세만기 똑같고요. 상해사망 5천, 롯데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은 100만원, 흥국화재는 1000만원, 삼성화재는 1000만원. 거의 주계약은 대동소이에요. 솔직히 큰 차이가 나질 않고요. 자, 암진단금 각각 다 5천만원씩 넣어드렸고요. 유사암 1000만원씩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뇌질환 똑같이 1000만원, 심장질환 똑같이 1000만원씩 넣어드렸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바로 어디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수수비에서 좀 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 수수비에서. 수수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롯데죠. 롯데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수비 30만원 가입이 되고요. 두 번째 하나손해보험은 질병 수수비가 20만원 타사보단 좀 적지 않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훈구과제 30만원, 생보약관, 임시출산 요식금 제한지역의 치액이 보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맨 끝에는 삼성화재 수습이죠. 그래서 질병으로 입원시에 30만원, 그 다음에 1호종 통원시에도 3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호종 수습이에요.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1종 20, 2종 30, 3종 200, 4종 400, 5종 500. 롯데도 생보약관이죠. 임시출산 제한적인 요식금 치액이 보장이 되는 거 매우 괜찮아요. 그래서 롯데 손해보험도 나쁘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좀 브랜드나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35세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롯데 수수비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자, 다음에는 여기 위에가 어디였더라? 하나손해보험. 일단은 1종이 여기 보시면 중간에 뭐라고 나와있죠? 10만원. 이게 좀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2종이 30만원 좀 적죠. 3종 100만원, 4종 500만원, 5종 1000만원. 이게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훈구과제. 훈국도 좀 3종이 좀 적네요. 세 번째 훈구과제 같은 경우는 1종이 여기 보시면 20만원, 2종이 50만원, 3종이 여기 보시면 100만원, 4종이 500만원, 5종이 1000만원이죠. 우리가 1, 2, 3종을 가장 많이 한도가 높은 대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 1, 2, 3종이 비관혈, 카테터, 내시경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많이 저 보호망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 2, 3종 위주로 많이 가입을 하는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내열, 비관열, 그리고 1종 뭐 20, 그리고 2종 뭐 50, 3종 200,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 2, 3종 수수비가 높은 쪽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SS. 네, 삼성화재예요. 그전에는 삼성화재 별로 추천을 안 해줬는데 요즘에 삼성화재를 많이 추천해 드려요. 왜? 내돈내산 신상품이 나와서 보험료는 저렴하고 그리고 담보 내용도 썩 그렇게 타사 대비 빠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쪽으로도 많이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1종 20, 2종 20, 3종 40, 4종 80, 5종 200. 근데 이제 신수습이다 보니까 수술 코드로 보장이 되고 또한 급여랑 비급여 중에 비급여는 거의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타사의 1호종보다는 큰 메리트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대 질환 수습이에요. 각각 1000만원씩, 네, 롯데, 하나손해보험, 훈국, 삼성화재 똑같이 넣어드렸고요. 근데 삼성화재만 비관여 수술이 500밖에 안 된다. 타사는 다 1000만원까지 되지만 요런 게 좀 단점이라는 거. 기타는 뭐 일배체, 가배체 다 넣어드렸고요. 맨 밑에 보험료, 맨 오른쪽이 삼성화재거든요. 삼성화재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1위. 그 두 번째가 롯데가 한 200원 정도 싸네요. 예, 300원 정도. 2위가 롯데,
3위가 하나손해보험, 4위가 훈구화재. 결론은 훈구화재 35세 어린이보험은 보험료나 보장이 썩 그닥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삼성화재 꺼져버려. 그러면 1위가 내돈내삼. 30세부터 40세까지 원하신 분들은 삼성화재 내돈내삼을 추천해드리고, 수수비가 18종 싫다고 하면 2위 롯데나 아니면 하나손해보험 요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 줄 수가 있겠습니다.